이래 이 한인타운 내 식당 가는 다저스 대목입니다. 챔피언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야구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저스 팀이 홈런을 치면 무려 경품을 주는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다저스 로고가 선명한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파란색 다저스 시계와 가방까지 다저스 기념 액세서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매장에서는 밴더들이 북적의 정도가 됐습니다. LA 다저스와 밀워키 브루어스가 격돌하는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덕분입니다. 한 거의 2, 300명 정도는 오겠죠. 거의요. 예, 밴더들이 그 적어도 그렇게는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저스는 홈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홈 물건을 팔기 때문에 매출까지 무려 5배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챔피언십 나가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는 한 굉장히 붐이 많이 일어서 한 10배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 내 식당들도 다저스 대목입니다. 다저스 경기 중계를 알리는 배너까지 내걸었습니다. 저희 집은 보러 오는 팀들도 꽤 많지만은요. 주로 배달이 많아요. 특히 유현진 투수가 던질 때는 배달이 폭주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LA 다저스가 홈런을 칠 때마다 무료 주류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불만 시켜도 홈런 한 방 치면은 탕수육 하나 후리로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서 드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 여기 드시는 분들은 소주 한 병. 예. 승리를 확신하는 다저스 팬들은 이미 열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에 모여갖고 뭐 치맥하고 피자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응원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Go Dodgers, Dodgers fighting. I'll be home by myself, so just me. I'll be watching, eating, drinking my beer and celebrating the Dodgers. Go Dodgers. 내일 LA 다저스 게임은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가운데 경기는 오후 1시 9분에 시작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